스타워즈 세계관 속 광선검들은 보기에도 쓰기에도 멋지지만 사실 그 색상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영화 시대로부터 4000년 전의 시점에 주로 있었던 의미이긴 하지만 말이죠. 영화 시대에 접어들어서는 자신과 맞는 색상 혹은 자신이 좋아하는 색상을 광선검의 색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서 의미가 퇴색된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선검 색상에 의미 부여를 하는 관습이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광선검의 색에 담긴 의미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파란색 광선검은 대대로 제다이 가디언들이 쓰던 색상입니다. 제다이 가디언은 시스 세력의 시스 워리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제다이 그랜드마스터 요다는 가디언이라는 타이틀이 시사하듯 파괴를 일삼는 시스와 수호자인 제다이의 역할이 완전히 다름을 강조했습니다. 목적이 어찌되었건 제다이 가디언들은 뛰어난 체술과 검술의 소유자들로 유명한데요. 이 안에서 또 제다이 웨폰 마스터, 광선검 교관, 제다이 에이스, 제다이 피스키퍼로 나뉩니다. 당장의 선택받은 자이자 제다이 제5검식인 시엔, 잼소에 통달한 아나킨 스카이워커, 제4검식인 아타루에 통달한 오비완 케노비, 제다이 기사단 최고의 검객이었던 두쿠, 요다 다음으로 아타루를 잘 쓴다는 키아디 문디 등 주로 전투력의 스탯을 몰빵한 제다이들이 푸른 광선검을 사용합니다. 초록색 광선검은 제다이 컨슐러들이 사용한 색상입니다. 컨슐러는 주로 제다이 기사 승급 이후 학문에 정진하는 제다이들이 택하는 길인데요. 역사가, 사서, 외교관, 학자들이 주로 초록색 광선검을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공화국 외교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사회 분쟁들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임무를 수행했는데요. 제다이 외교관, 제다이 힐러, 정보관리자, 제다이 연구가, 제다이 시어 등이 제다이 컨슐러의 분과입니다. 노톨란 종족의 제다이 마스터 킷 피스토가 대표적인 제다이 컨슐러였으며 그 외에도 그랜드마스터 요다, 제다이 마스터 루미나라 언둘리, 그리고 색상은 다르지만 뛰어난 제다이 힐러이자 언둘리의 제자였던 베리스 오피, 그리고 샤크티 등이 제다이 컨슐러입니다. 노란색 광선검은 제다이 가디언과 컨슐러를 반반 섞은 듯한 제다이 센티넬들의 색상입니다. 이들은 포스에 대한 지식, 포스를 이용한 전투법 외에도 보안, 컴퓨터, 잠입, 폭파공작, 의학, 공학 등 기타 지식들을 공부하는데요. 다른 두 제다이 집단들보다 진보적이고 대중과 가까운 이들입니다. 경비와 같은 기밀 임무에 특화되었기 때문에 제다이 센티넬 중에 얼굴이나 이름이 알려진 대중적인 인물들은 거의 없는데요. 그 덕분에 66호 명령에서 살아남은 이들이 그나마 많은 제다이들이기도 합니다. 제다이 예술가, 제다이 조사관, 제다이 섀도우, 사원 수호대 등이 제다이 센티넬 분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다이 사원 수호대 소속 제다이들, 그리고 그랜드 인퀴지터가 한때 제다이 센티넬이었는데요. 레이 또한 노란색 광선검을 들게 되면서 이쪽 계열의 느낌으로 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아사즈 벤트리스도 노란 광선검을 사용했으며 최근 코믹스에서는 루크가 제다이 사원 수호대에 노란 광선검을 들고 활동 중입니다. 빨간색 광선검은 시스와 타락 제다이들이 쓰는 검입니다. 원래 제다이 광선검의 색상을 결정하는 요소는 카이버 수정이라는 재료인데 이 원석은 생명체처럼 포스와 감응하고 제다이와 포스의 유대감을 높여줍니다. 하지만 포스의 어두운 면을 사용하는 이들은 이런 순수한 카이버 수정에게 고통과 분노, 증오를 보여줌으로써 타락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색을 바라는 카이버 수정들이 붉게 물든다 하여 이 공정을 블리딩이라고 말합니다. 블리딩을 끝마친 카이버 수정은 무조건 핏빛 적색 하나만을 띠는데 타락 제다이인 아사즈 벤트리스, 다스 티라누스, 다스 시디어스, 다스 베이더 등 분노와 증오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이들이 새빨간 광선검을 사용합니다. 흰색 광선검은 딱 두 종류의 제다이들이 사용합니다. 하나는 빨간 광선검을 치유한 존재, 그리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설정인 제다이 웨이시커입니다. 카이버 수정은 한번 블리딩을 거치고 나면 이전에 무슨 색상이었던지 간에 기존의 색을 잃고 마는데 따라서 타락한 카이버 수정을 치유시키면 하얀색의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은하 제국기의 아소카 타노가 제국의 인퀴지터인 여섯째 형제를 패배시키고 그의 카이버 수정을 치유하여 자신의 광선검에 넣고 다니죠. 반면 제다이 웨이시커는 최근 고공화국 시리즈에 처음 등장한 이들로 제다이 고등평 이외의 의견과 다른 길을 걷는 제다이들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회색의 제다이라 불렸던 설정이 이번에 이름이 바뀐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그중 하나인 운바라 출신 제다이 올라 자레니가 현재 흰색 양날 광선검을 사용 중입니다. 보라색 광선검은 흔치 않은 색상의 광선검으로 두 개의 수정을 같이 사용하거나 희귀한 광선검 수정을 획득한 자들이 사용하는 색상입니다. 보라색 광선검의 대표적인 사용자인 메이스 윈두의 경우
푸른색과 적색이 섞여 만들어내는 보랏빛 검의 색상은 그가 연마하는 특수한 광선검 검술 제7검식 바파드와 상징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바파드는 제다이의 검식이지만 호전성이라는 시스의 특성 또한 지닌 독특한 검식인데 윈드는 그 중도에서 바파드의 진정한 힘을 이끌어냈습니다. 사실 윈두의 광선검 자체의 색은 허리케인 수정이라는 특이한 수정에서 나오는 색인데요. 메이스 윈두 외에도 현 캐논 설정의 버네스트라 로우와 구세계관의 마라제이드, 아나킨 솔로 등의 인물들이 보라색 계열의 광선검을 사용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스타워즈 이야기를 만나고 싶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